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빈다육에 영상 촬영 나왔는데요. 수빈다육 사장님이 저쪽에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분갈이하는 거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힐링하시라고, 여러분들. 얘네 이제 세팅만 또 찍는 것도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마음 편안하게 지금 분갈이 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거 흙은 뭐 많이 들어간 거나 이거 뭐 어떻게 배합했어요? 여기다가 마사가 여기 마사하고 상토하고 우리 펄라이트 예. 우리 그 잔잔한 건 뭐가 많은데, 뭐 가리 같은 거, 뭐 강모래인가? 예, 강모래. 강모래를 쓰시죠? 예. 보통 농장에서는 다 강모래 쓰시더라고요. 잠깐만. 먼저 이렇게 다 해서 꽂아 넣는군요. 우리 보통 분갈이 할 때는 같이 뿌리 있는 거하고 같이 심지만 이렇게 모둠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뿌리 없는 걸로 이제 해놓는 거예요? 예, 뿌리 있는 것도 있지만 뿌리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특히 초보분들은요. 먼저 포인트를 가운데 주시고, 가운데 포인트 주시고, 가가 포인트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사서 하려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하나에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서 한다 해도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저도 한번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분갈이 할때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모았다가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심어 놓으면 물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예, 한 일주일이나 보름, 열흘이나 후에 주시면 돼요. 뿌리 없는 거 심어서 좀 오래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살짝 한 열흘? 주시면 돼요. 저도 집에 이래 잘자란 것들 많은데 저는 물이 안 들어서 이쁘지가 않아서 이렇게 못해요. 배나도 물 들어야 이쁘지. 심어 놓게 되면 뿌리 내리면서 물은 들 거예요. 이렇게 합식해 놓으면요,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다육이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람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거 다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급대로 돌리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네요. 이거 다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돼가요, 지금. 빼곡하게 오래 심으면은 이거 애들이 크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 들고 짱짱해지고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다 돼가네요. 이제 다 찼어요. 한 군데 남았다, 지금. 해서 이제 완성됐습니다. 한 폭우가 그렇게 막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식을 해 놓은 거 진짜 이쁘죠. 예, 여기 수린다 여기는 이렇게 해 놓은 게 많아요. 지금 여아이도 이렇게 이런 색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자, 이건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쌍둥이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아, 이거는 이렇게 큼직한 아이도 있어요. 큼직한 대신 나온 것도 있고요. 아, 선물용으로, 집들이나, 뭐, 이런 선물, 들고 갈 때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요건 또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 긴 또 배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 또 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있고요. 이거 선인장, 이거 진짜 멋있죠?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은행목인가? 나무죠, 이거? 이걸 라울에 살쪘어요. 막 통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르지도 않으면서 통통해요. 아우 이뻐요. 멋있습니다. 얘는 기립적성입니다. 기립적성인데 얼마나 오래 키웠으면 이렇게 자고 많이 달고. 아, 먹어서 보세요 이거. 아, 목지라가 됐어요. 목지라. 자, 이건 방금 분갈이 한 건데요. 여기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